안녕하세요. 블랙스미스입니다. 오늘은 500원짜리 명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명칭은 25파이, 스위치 명판, 가락지 명판, 구리 명판 등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. 네. 재료는 아크릴 코팅판입니다. 앞면은 아크릴이고 뒷면은 흰색 코팅이 되어 있어요. 뒤에서 새겨서 앞에서 보는 명판입니다. 앞면은 아크릴, 뒷면은 코팅. 가공 전 주의점은 뒷면에 새길 때는 꼭 글자를 좌우 반전시켜야 합니다. 아래가 반전시켜 놓은 글자입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파봤습니다. 이대로 색을 넣어주면 왜 반전시켜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. 이해되셨나요? 자,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앞뒷면이 있으니까 뒷면이 위에 오도록 우선 세팅을 합니다. 참 수동적이죠? 이제 이대로 조각을 해주면 됩니다. 0점을 잡아주고요. 우선 조각하기 전에 테스트 조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깊이를 맞춘 다음에 전체를 조각하면은 불량 날 확률이 적어집니다. 자, 세팅이 끝났고 이제 조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색 넣는 모습입니다. 색은 조심히 잘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게 글자가 긴 글자들은 옆으로 페인트가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. 그럼 닦아줘야 되니까 최대한 삐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. 닦는 모습입니다. 아세톤이 묻은 휴지에 넣고 대충 쓱 닦아주면 됩니다. 잘 닦으려고 너무 힘주면 색이 다 빠져요. 전체적인 작업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닦아줍니다. 힘 넣으면서 옆으로 삐져나가서 묻어있는 모습입니다. 이거를 다 닦아주면 좋아요. 근데 아무도 모르죠. 하지만 전 닦아주겠습니다. 제가 깜빡하고 엔딩 영상을 못 찍었어요.
실제 붙어 있는 걸 엔딩 영상으로 쓰려고 찾아봤습니다. 보통 이런데 붙어 있던데. 없네요. 여기도 없네요.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. 저 안에 보이시나요? 지금 만든 명판은 보통 저렇게 쓰입니다.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블랙스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